그러니까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. 우와!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야. 진짜 한국에서 갖고 온 케이크야 이거. 아버지가 항상 그 부탁했어. 이거 읽어 봐 봐. 남준이야. 권혁 무슨 꽃이래? 이거 사랑하는 나의 아들. 사랑하는 나의 아들. 몸 잘 챙기고 네가 삶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길 바랄게. 사랑한다. 우와. 아빠. 아빠 로맨틱. 요 아빠. 아빠. 있을 거 다 있어 여기. 다 챙겨 오셔가지고. 네. 전 걱정 마세요. 아빠만 잘 먹으면 돼. 예. 예. 저도요. 예. 화이팅. 아빠가 그러니까 선물은 솔직히 기억 안 나요. 그 산타 가면을 쓰고 돌아왔어요. 그리고 그때 나는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갑자기 수염이 이렇게 얼굴 스치고 가. 근데 아빠가 그 가면 들고. 야, 어머니가 이제 그 PG48이라고 45,000원 정도 하던 그 마이크를 어머니가 몰래 사주셨어요. 제가 안 사주신다 그러셨는데 몰래 사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야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러시던 기억이 나요. 그 순간이 제 행복의 시작이지 않았나. 그냥 저는 이 일을 시작한 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. 아버지 인생 어떻게 되세요? 71년생이에요. 내가 큰 아빠다. 하면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형이 공연장에 와도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, 제가.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. 이런 거 이야기하길 되게 원하시더라고요. 와. 그래서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요. 형도 정말 사랑하고. 그래서 제가 저희 조상님을 뵙고 왔습니다. 너무 힘들어.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재밌어. 이거 어쩔 수가 없다니까. 이게 항상 힘듦과 사람들이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항상 준비돼요. 우리가 힘들어야 사람들이 재밌다. 러브 스토리 들었어? 어머니가 꼬셨죠. 어머니가 아빠가 잘생겨가지고 그걸 꼬셨대요. 아 진짜? 네, 엄마는 좀 조금 찍어. 그쵸. 엄마 꼬셨다 파이팅 좀 파이팅 좀.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. 저희가 어떤 팀이고 어떤 무대를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일에 또 부모님도 오셨었어요. 오셨었는데.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왔어요. If you are a big fan of BTS and want to check out BTS t-shirts then click the link in description and check out for Amazon special discount rates for BTS t-shirts. If you are a big fan of BTS and want to check out BTS t-shirts then click the link in description and check out for Amazon special discount rates for BTS t-shirts.